어머, 지금 제목에 역대급으로 숫자가 모르게 많이 등장해. 7남매, 16평, 1억. 이거 대체 뭐 무슨 내용일까요, 김묘성 기자님? 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목 그대로인데요. 말 그대로 16평에 사는 7남매의 집에 1억 원이 배달됐다. 어머나? 딱 요겁니다. 서울 중부 청구동의 한 가정집에 살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들을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허, 네. 봐봐, 대박. 에, 안녕. 어? 셋째? 뭐야? 딸 셋도 괜찮아. 뭐야? 또 있었어. 넷이군요. 뭐야? 뭐야? 또 있어? 남자애가 둘이에요. 네, 아이가 여섯 명입니다. 11살, 8살, 6살, 5살, 4살, 3살 이렇게. 연년생. 매년, 네, 매년. 대박 사건. 지금 몇 남매라고요, 최진봉 교수님? 저기 나온 걸로는 6남매입니다. 나온 걸로? 뭔가 이상한다, 뉘앙스가. 한 명이 또 있어요. 얘를 최근에 또 났습니다. 어머나. 저 방송이 방송된 게 지난해 5월이에요. MBN 프로그램 고딩 엄빠라는 시즌 3에 나왔던 장안의 화제가 되던 그 프로그램이었네. 그때까지만 해도 6남매였어요. 어머. 근데 최근에 또 아이를 낳았어요. 어허. 지난 5월에 네. 7째 막내 아들을 낳아 7남매 부모가 됐습니다. 대박 사건. 그러니까 지금 7남매 부모인데 지금 뭐 사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혜희, 조영석 부부인데요. 어머. 총 7남매를 키우고 있는 집이고요. 네. 저 이제 그 엄마 되시는 분 네. 전혜희 씨 같은 경우는요. 6남매를 연년생으로 계속 낳잖아요. 네. 총 임신 개월수만 60개월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그 대한민국에 가장 충성하는 네. 그 정말 멋진 부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둥이가 이제 생후 1개월이래요. 대박. 응냐냐 응냐냐 할 나이인데 대박 사건 지금 7남매 다둥이 집인데 아니 근데 보세요. 지난번에 뉴스파이터가요. 허준 변호사님 한 그룹의 회장이 그 아이를 낳은 가정 이 가정에 1억씩 주기로 해서 화제가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러면 이번에 1억을 받은 이 집의 그 가장도 혹시 그 회사 다녀요? 직원이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특별한 인연은 없다고 합니다. 어허. 다만 이 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둥이 가정에 지원을 하는 것이 이 기업의 후원으로 이어진 모범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허. 지난 5일 7째가 태어나면서 서울 중구에서요. 출산 양육 지원금 1,000만 원을 우선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 1,000만 원은 이 그 지자체들이 계속해서 이 출산 양육 지원금을 늘리고 있긴 하지만 서울시에서 1,000만 원이 지급된 건 최초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이 김길성 중구청장이 다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축하 인사를 건네고 그러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혹시 이렇게 아이들 많이 키우면서 어려운 점이 없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엄마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집이 너무 좁다. 집이 52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전하면 16평인데 아하. 지금 7남매의 엄마 아빠까지 9식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 넓은 집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구청장도 고민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네. 이 사연을 접한 이 금호석유학 그룹에서 젊은 부부가 95년생 젊은 부부가 이렇게 저출산 시대에 너무나 기특하다라고 하면서 1억을 쾌척을 해준 겁니다. 뭐. 그런데 이 금호석유학 그룹은요 네. 작년에도 이 의왕시의 다둥이 그 가정에 또 5,000만 원을 준 적이 있고 지급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또 경기 화성시에서 신장 이식한 3남의 가정에도 5,000만 원을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둥이 가정에 평소에 굉장히 후원을 하는데 관심이 많은 기업이 중구청이라는 지자체에서 지원한 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 사례로 보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아니 근데 안진용 기자님 아무리 이 가족의 사연을 접해서 감동을 받았다 하더라도 선뜻 1억이란 큰 돈을 지원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박 회장은 저출산 시대에 7명의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이 젊은 부부를 격려하기 위해서 후원을 결정했다고 했고요. 조금 더 넓은 보금자리에서 아이들과 편하게 살 수 있길 바란다고 했는데 즉, 이게 무턱대고 1억을 쾌척한 게 아니라 정확히 집이 좀 좁아서 불편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고 아까 허주연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특별히 한번 도운 게 아니라 꾸준히 지역구에서 이렇게 도와왔다는 거죠. 민관 그리고 기업이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낸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지금 보세요. 방송을 저때 당시 고딩엄빠라는 방송을 찍을 당시만 해도
첫째, 둘째, 이쪽에 셋째 나오고 넷째 나오고 다섯째 나오고 여섯째 육남매 집이었는데 엊그저께 막둥이가 태어나서 칠남매가 완전체가 됐는데 16평 집에 모여 사는 칠남매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신발도 많구나. 그래서 뭐가 많을 수밖에 없다. 밥 가져가자. 지훈아, 숟가락이랑 젓가락. 애들이 뭘 먹으면 금방 없어지겠어. 아니다, 없다고. 아, 이거 우리 거야. 우리 이 뭐야? 뭐 먹고 있어? 아, 치킨 최고지. 봐봐, 이거. 아, 귀여워. 오호야. 싹싹 먹었네. 모자르거든. 그렇죠. 남편 월급으로 살고 있고요. 외벌이다 보니까 굉장히 빠듯해요. 파트타임을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 파트타임이라는 이게 되게 인기가 많아요. 휴학생들, 뭐 주부들 만약에 지원을 하더라도 저는 아예 안 되더라고요. 저에 대한 커리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임신 60개월, 뭐 애가 6명? 이거밖에 없으니까. 세상에, 참 생활이 또 이 생활 전선이 만만치가 않은 게 일단은요, 앞서 영상도 보셨지만 김묘성 기자님 그냥 아이들 막 뒷사거리 보면 하루가 다 갈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요. 게다가 식비가 또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한 예로 20kg 그 쌀이 일주일도 안 돼서 없어진다고 해요. 남편이 외벌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생활이 빠듯해서 네. 이 아내분께서는 현재 자격증을 따고자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가족의 풍경, 좀 환경을 좀 전해드리면 일단 남편 집안에 아들이 없다 보니까 아이를 낳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넷째 그 아들 위로 다 누나다 보니까 좀 아들이 외로워 보였대요. 그래서 또 낳게 됐었다고 합니다. 집안일 대부분은 원래 친정어머니께서 다 도와주셨었는데 네. 어머니께서 당뇨도 있고 또 관절염 아이고. 때문에 조금 아프셔서 아이고. 첫째 딸이 엄마 역할을 대신하면서 동생들도 돌보고 누나. 할머니도 돕고 있다고 하네요. 세상에. 아, 그래서 아까 세수도, 동생 세수도 시키는 장면도 나왔는데 그런데 뜻하게 생각지도 않게 기업으로부터 1억 정말 1억이란 큰 지원을 받은, 후원을 받은 이 가정. 어떤 기분일까요? 저희 제작진이 그 기분 좀 들어보려고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엠비뉴스 방송국인데요. 네. 네, 지금 혹시 좀 잠깐 통화 가능하신가요? 아기 보고 계시죠? 네. 지금 전화 인터뷰가 가능하신 상황이 있을까요? 아, 아기가 울어가지고요. 네. 막내죠, 막내. 네. 딸기라도 통화 가능하실까요? 다른 다음에 네.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들으셨죠? 웃으면 안 되는데 저희 제작진이 더 이상 통화 요청을 드리는 건 결례일 것 같아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최준 교수님 네. 아이고 얼른 그럼 애 달래시라고 일단 끊었어요. 세상에. 그렇죠. 이제 생후 1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계속 엄마를 찾고 울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애를 놓고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계속 우니까. 그래서 아마 제작진과 통화를 제대로 못하고 끊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만큼 아이 키우는데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네. 것 같아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나 정말 애국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아까 이제 금호석유화학에서 1억 원을 후원을 했잖아요. 네. 중구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중구가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이 조금 좁다. 사람은 많은데 이제 집이 좁으니까 이걸 좀 큰 평수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중구청이 함께 찾아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전세 임대 제도 같은 거 보증금 지원 이런 부분 좀 잘 찾아봐서 네. 중구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또 금호석유화학에서 지원한 금액과 함께해서 네. 조금 넓은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좋은 보금자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명기 원장님, 앞서 이제 우리 다둥이 엄마 전혜희 씨 이제 인터뷰도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저는 너무 감명받은 게 다둥이 자체도 감명받지만 어머니가 전혜희 씨가 정말 사랑으로 저 칠남매를 다 키우고 보세요. 앞서 우리 저희 제작진과 통화에서도 아 지금 저 애 밥빨 끊어요. 그렇게 짜증 섞인 목소리가 아니라 저 죄송한데 아이를 먼저 달래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목소리 저거 너무너무 또 감명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아이가 우리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다가 보면은
어떤 집은 굉장히 아이가 많아서 우리는 행복했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누나나 형제들이나 너무너무 많아서 그거를 괴로움으로 기억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과연 괴로운 기억이 되느냐, 행복한 기억이 되느냐는 결국 그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결정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녀도 많지만 행복한 집이기 때문에 더욱더 다행이고요. 네. 우리 모두 다 더 행복해지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예요. 때마침 오늘 아침 언론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우리의 출산율이요 0.65명까지 곤두박질 쳤대요. 한 집에 결혼한 집에서 한 집에 한 명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집이 얼마나 진짜 애국자입니까? 7남매 다둥이가 삶의 에너지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긍정의 마음으로 행복한 생활도 하시기를 뉴스파티가 진심으로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